주어동사 수일치와 태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동사 수일치가 뭘까요? 주어동사 수일치라는 것은 우리가 문장에서 영어 주어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쓰잖아요. 그러면은 주어가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을 수 있는데 단수일 때 동사에다가 s 또는 es를 붙이고 복수일 때는 동사를 원형으로 쓰게 돼요. 이렇게 주어의 수에 따라서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주어의 수에 따라서 동사를 원형으로 쓸 것이냐 s나 es를 붙여줄 것이냐 이것을 말하는 게 주어 동사 수일치가 됩니다. 자, 주어가 I가 있고요. I는 1인칭이에요. U가 있고 U는 2인칭 되고 3인칭 우리가 제3자 나하고 너를 뺀 나머지를 제3자 3인칭이라고 하고 3인칭에는 복수가 있고 단수가 있어요. 단수는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복수는 둘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있는데 그럴 때 비동사라는 게 있어요. 비동사가 여기에 있는 거 이런 거를 비동사라고 하는데 자 이런 비동사를 I일 때 요거 현재하고 또 과거를 나눠서 써주게 되는데 I일 때 am, I am, 과거는 I was. 그리고 너는 you are, 현재일 때 are을 쓰고 복수일 때는 were를 써주는 거. 그 다음에 3인칭일 때 복수면, 주어가 복수면은 비동사는 현재일 때 are을 쓰고 과거일 때 were 써주는 거. 그 다음에 단수라면은 현재일 때 is를 쓰고 과거일 때 was를 쓰는 거. 이런 게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동사를 맞춰주는 거 이게 주어 동사 수일치가 되고요. 이거는 기본이 됩니다. 이건 기본으로 필수 암기하고 있으셔야 해요. 자 일반 동사 이런 거를 합쳐서 be 동사라고 하고요. 원형을 be라고 하고 be 동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동사 뺀 나머지 뭐 work, study, 뭐 stay 이런 동사들을 이제 전부 일반 동사라고 하는데 일반 동사인 경우는 현재 시제일 때만 수일치를 맞춰줘요. 과거일 때는 수일치를 맞춰주지 않고요. 현재 시제일 때만 수일치를 맞춰주는데 현재 시제일 때 주어가 I면은 I나 U나 3인칭 복수까지는 똑같아요. I하고 U하고 3인칭 복수까지는 다 똑같이 동사 원형을 쓰게 되고 동사 원형을 쓰게 되고 주어가 3인칭이면서 나하고 너가 아닌 제3자 3인칭이면서 단수일 때 S를 붙이거나 ES를 붙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have라는 동사를 많이 쓰는데 have는 주어가 I나 U 또는 복수일 때는 have를 쓰고요. have를 쓰고 3인칭 단수일 때 has를 쓰게 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고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동사를 어떻게 써줘야 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비동사 기억하시고 일반 동사 하나만 기억하세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S나 ES를 붙여준다라는 거 이거 필수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를 보면은 I go 쓰는 거예요. I go, you go, they go, he goes를 씁니다. He goes. 그 다음에 I went. 자 과거는 일반 동사일 때 이거 go를 일반 동사라고 하는데 가다. 현재는 go예요. 그래서 go 쓰고 주어가 3인칭일 때 goes를 쓰는데 과거 있잖아요. 과거. 얘는 과거형이 went인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went인데 과거일 때는 수일치를 맞춰주지 않아요. 주어가 단수든지 복수든지 I든지 U든지 일반 동사 과거형은 다 똑같이 went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I went, you went, they went, he went 해서 주어가 뭐냐에 상관없이 다 똑같이 went를 쓰게 되고요. 비동사는 좀 많이 복잡했죠. 비동사. I am, you are, they are. 복수일 때 are 써주고요. 단수일 때 she is, he is, it is. 단수일 때는 is를 쓰고. 얘는 과거도 다른 걸 써줘요. You were, they were. You were, they were. 그리고 I는 was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단수 she was, he was, it was 이렇게 쓰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필수적으로 꼭 기억을 하셔야 앞으로 문제 풀 때 매우 수월하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다음이 주어로 올 때 이제 다음에 제가 예제들을 드릴 때 이런 것들이 주어로 올 때 주어는 일단 단수일까 복수일까? 단수일까 복수일까? 그렇다면 동사는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주어가 단수면 동사 일반 동사인 경우는 S나 ES 붙여주는 거 복수는 원형 쓰는 거죠. 자, 그러고 비동사는 어땠죠? 비동사는 주어가 단수면은 is, 복수면은 are, 주어가 단수인데 과거 다른 거 쓰죠? was하고 were 이런 거 써주죠. 자, 그러면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한번 보도록 할까요? people이 있어요.
우리가 명사의 복수형은 보통 명사, noun. 이 명사의 복수형은 보통 s를 붙여줘요. So desk 하면 desks. 이게 복수가 되는 거거든요. pen 하면 pens. 이게 복수가 되는 건데 s가 붙어서 복수가 되는 건데 보통 s가 붙지 않고 그냥 복수인 단어들이 있어요. people 하면 사람들. 이거 복수고 men 이거는 뭐의 이거 불규칙 복수형인데 man이 남자, 한 남자라는 단수고요. man은 복수형이에요. women 이거 woman. woman이 단수고 이거 이자가 스펠링이 바뀌었죠? women 이거 복수고 child child까지 하면 이건 단수인데 children으로 바뀌면서 복수가 됐고요. foot 요거 foot 요거 발 또는 단위의 foot가 있는데 요게 1foot, 1foot가 되는 거고 복수는 feet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s가 있으면 복수인지 아는데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런 것들은 s가 없이 예, 불규칙, people은 그냥 사람들이라는 걸로 복수고 나머지는 예, 불규칙형으로 복수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복수라는 거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어로 오면 사람들은 종종 해서 여기가 복수기 때문에 make라는 일반 동사 현재일 때 동사 원형을 쓰게 되죠. 자, s가 붙으면 복수라고 했는데요. 뉴스는 언뜻 보기에는 s가 붙어서 복수인 것 같지만 뉴스는 불가사 명사가 되고요. 셀 수 없는 명사는 모두 단수 취급해요. 그래서 뉴스는 단수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one of the pattern 한번 볼까요? one of the pattern에서는 여기 one이기 때문에 뭐뭐 중에 하나니까 여기는 the 다음에 복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뭐뭐 중에 하나에서 one이기 때문에 여기 복수가 나오게 되는데 뭐뭐 중에 하나고 이게 만약에 주어로 오고 뒤에 동사가 온다면 주어는 동사랑 맞추는 주어는 이쪽에 있는 복수가 아니라 앞에 있는 one하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복수는 of the, of에 해당하는 전치사 구에 들어가는 명사이기 때문에 주어가 아니고요. 그 중에 요거 of가 뭐뭐 중에라는 말이고요. 뭐뭐 중에 하나에서 one하고 이 동사하고 수일치를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one이 주어라는 거 이거랑 동사랑 맞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예를 보면은 one of the chances에서 chance가 동사 바로 왼쪽에 있다고 해서 동사 바로 동사하고 가까운 쪽에 있다고 해서 그게가 무조건 주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chance가 주어가 아니라 기회들 중 하나, one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기회들 중 하나. 그래서 하나가 주어가 되면서 동사는 일반 비동사일 때 과거 was를 쓰게 됩니다. 비동사일 때 과거 was를 쓰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possibilities 가능성들 중 하나. 가능성들 중 하나에서 one이 주어가 되고 one이 주어이기 때문에 have가 아니라 has를 썼습니다. 주어가 단수라서 has를 썼고요. 가능성들 중 하나가 이미 예, 증명이 되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패턴인데 each가 주어로 왔어요. each of the tables. 그럼 each는 각각이란 단어고 테이블 각각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다 해서 테이블 전체가 다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다는 얘기지만 그러나 each라는 단어는 각각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each는 단수 취급이에요. 단수. 그래서 each가 주어인데 each는 단수이기 때문에 is랑 같이 갔고요. 자, 이번에는 al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all은 전부란 뜻으로요. all은 복수랑 같이 쓸 수도 있고 이 all은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를 지칭할 수도 있어요. 그럼 all of the position 하면 이때 all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positions를 얘기하는 거죠. 그 자리들 중 전부, 그 자리들 모두 오픈되어 있는 at our company에 오픈되어 있는 자리들 모두가 그럼 여기서 all은 positions를 받는 거고 그러니까 all은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를 쓸 때 현재인 경우에 are를 쓰게 되는 거죠. 우리들 회사에서 오픈되어 있는 자리들 모두가 현재 listed at our website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all인데 이 all이 뭐를 받아오고 있냐면 뉴스를 받아오고 있죠. 그 뉴스들 전부, 그 뉴스들 모두인데 뉴스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불가사 명사라고 했죠. 불가사 명사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셀 수 없기 때문에 뉴스는 불가사 명사 셀 수 없으니까 all은 셀 수 없는 거 전부 단수 취급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all은 단수가 되고 그래서 똑같은 all이고 똑같은 주어지만 위에 거는 포지션을 받아서 are을 갖고요. 밑에 거는 all을 받아서 is가 여기 뉴스를 받아서 all은 is랑 같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 패턴 꼭 하나 기억해 주세요. one of the 뭐뭐 중에 하나일 때
동사는 여기 완 쪽이랑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에 따라서 이 동사의 수가 동사를 원형으로 쓸 건지 S를 붙일 건지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A or B가 주어로 나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A 또는 B란 뜻이죠? or는 선택을 주는 거예요. A 또는 B. 그러면 A하고 B가 주어가 두 개가 있는데 A or B하고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B에다가 수를 맞춰주게 돼요. B에다가. So any injury, 상해 또는 damage, 파손. 어떤 상해든지 또는 파손이든지 라고 했을 때 damage랑 맞춰주면서 damage가 단수죠? 그래서 is를 쓰게 됩니다. 어떤 상해든지 파손이든지 is covered under this insurance plan에서 보험에 적용이 된다. 이 보험 아래에서 다 커버가 되어진다. 자, 이번에는 either A or B 패턴 나왔는데요. 똑같아요. either A or B 하더라도 이거 either 하기도 하고 either 하기도 하거든요. 발음이 either a workshop or a conference. 워크샵이든지 컨퍼런스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하다. To be held this month. 이번 달에 열려야 한다. 그러면 or가 있으니까 동사는 conference랑 맞추게 되고요. 예, 그래서 needs를 쓰게 됩니다. A or B면은 단순데 A and B면 어떻게 될까요? A and B? A and B 하면은 A와 B에서 A하고 B 두 개를 다 취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복수가 되고요. 복수니까 동사 원형 또는 비동사라면 are. 과거일 때는 were를 써주게 됩니다. 조동사가 나오면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써줘요.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씁니다. This copy may, 여기 may가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되고요.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쓰게 돼요. So this copy may be distributed to anyone. 누구에게든지 이 복사는 나눠질 수 있습니다.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거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편이에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문제 몇 개 풀어보면 Your assistant. 이렇게 주어가 나왔을 때 동사가 report하고 reports가 있다면 report를 쓰시겠어요? 아니면 report를 쓰시겠습니까? 주어가 your assistant 단수죠. 단수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단수면. 단수면 동사에다가 s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report 이게 정답이 됩니다. 당신의 보좌관이 당신의 조수가 보고를 한다. 자, 아까 all of the moving expenses. 이거 뭐가 주어라 그랬죠? expenses 다 맞춘다 그랬나요? 아니죠. all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근데 all은 expenses 복수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ll도 복수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이사비용들, 이사비용 모두가 했을 때 all은 expenses 복수를 받아서 얘도 복수가 되고요. 그러니까 are를 씁니까? is를 씁니까? are 쓰는 거죠. 그래서 are covered, 커버되어 진다에서 R을 답으로 고르게 되고요. Are covered가 정답. 자, people이 주어로 나왔어요. People은 사람들 해서 복수라고 했죠. People은 사람들로 복수니까 people 복수면은 동사 원형 쓰는 거죠. 그래서 pay를 쓰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불을 한다. 자, one of the workshops. 어떤 거랑 맞추는 거죠? workshop인가요? No, no. 워크숍이 아니죠? 완이랑 맞추는 거죠? 그럼 완은 워크숍을 받아오면서 요거 워크숍들 중 하나, 단수가 되죠? 그럼 have를 써요? has를 써요? has를 쓰는 거죠? So, 워크숍들 중 하나는 해서 완은 단수로 has been held, 열린다라는 has been held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n aisle seat or a window seat. 복도 쪽 좌석 아니면 창가 쪽 좌석 했을 때 자 A or B 하면은 B에다가 맞춘다고 했는데 그런데 will이네요. 조동사죠. 조동사 다음에는 뭐 쓴다고 했나요?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is도 아니고 are도 아니고 정답은 B가 됩니다. 주어 동사 수일치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나냐 너냐 또는 제3자 중에서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동사를 원형으로 쓸 것이냐 s를 붙여줄 것이냐 또는 비동사라면 am, are, is, was, were 중에서 어떤 것을 쓸 것이냐 요거를 맞추는 게 주어동사 수일치가 되고요. 자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아까 앞에서 차트 제가 보여드렸죠? 그거 잘 기억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써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다음에 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태라는 게 무엇일까요? 태. 자, 태라는 거는 우리가 능동태, 수동태 이런 말들을 씁니다. 능동태, 수동태. 그러면 동사에 태가 있다라는 건데 동사에는 두 가지 태가 있어요. 능동태라는 게 있고 수동태라는 게 있는데 그럼 능동태, 수동태는 뭐냐면 주어하고 동사의 관계가 주어하고 동사의 관계가 능동관계냐 수동관계냐를 보는 거예요. 능동관계냐 수동관계냐. 그러니까 뭐냐면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행하는 것을 능동관계라고 하고요.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대상. 동사의 대상. 뭐뭐을에 해당하는 동사의 대상이 주어로 올 때 동사의 대상, 목적어 자리에 있어야 될 게 주어로 왔을 때 그때 이 관계,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어지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거를 수동관계라고 합니다. 주어가 동사의 주체가 되어서 능동관계일 때 능동태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동사를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주어가 목적어로 있어야 될 게 주어로 와서 주어가 어떻게 되어지다 이런 수동관계일 때는 대상이 주어가 대상이어서 이 주어하고 동사가 지금 수동관계일 때는 수동태라는 걸 써주게 되는데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가 됩니다.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자,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로 써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그가 자 던지다라는 게 있어요. throw가 원형 던지다예요. 과거는 threw가 됩니다. threw. 그럼 그는 던지달까요? 그가 던져질까요? 뒤에 볼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은 공을 던지는 거죠. 이럴 때 주어가 동사의 동작 던지다라는 걸 행하는 주체가 되는 관계 이런 관계를 능동이라고 하고 능동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현재, 과거 이런 동사를 그냥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he threw a ball. 그는 공을 던졌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주어가 he가 아니라 a ball이 주어로 나왔다고 해보세요. a ball. 그러면 a ball이 주어로 나오면 사실 얘는 목적어에 있어야 될 거죠. 공을 던졌다. 던지다의 대상으로 있었어야 되는 단어예요. 던지다의 대상.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동사의 대상이 지금 주어 자리에 와 있어요. 던지다. 동사의 대상이 지금 주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러면 공은 이렇게 주어 자리에 공을 써놓고 동사를 똑같이 threw, 던졌다 이렇게 써놓으면 말이 됩니까? 공이 던지는 주체가 될 수 있나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공을 주어로 놓으면 공이 이미 던지는 주체가 아니라 던져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throw를 그냥 쓰면 안 되는 거예요. throw를 그냥 쓰면 안 되고 주어가 던지는 게 아니라 던져지는 거야.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되어지는 대상이야. 대상이 지금 주어로 와 있어. 이런 거를 보여주는 약속이 뭐냐면 동사를 수동태로 바꿔주는 거고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로 동사를 바꿔서 쓰면 아 주어가 주체가 아니라 대상인데 주어로 와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려주는 힌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어떻게 써야 돼요? 비동사에 PPS라고 했으니까 비동사는 아까 이게 과거였죠? 던졌다. 주어가 단수고 과거니까 was 쓰고요. 그 다음에 throw라는 거에 과거는 threw가 되지만 과거 분사는 뭐냐면 thrown이에요. thrown. thrown. 과거 분사는 thrown이 됩니다. 그래서 a ball was thrown. 공은 던져졌다. 이렇게 써줘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주어하고 동사를 놓고 봤을 때 이거를 능동관계로 써야 되는 능동관계냐 수동관계냐에 따라서 능동태로 써야 되느냐 수동태로 써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해서 써줘야 되는 거 그걸 공부를 할 겁니다. 과거분사 아까 수동태는 비동사의 과거분사 쓴다 그랬고 영어로는 약자로 past participle 해서 약자로 PP를 써줘요. 그럼 비동사의 PP 과거분사인데 이때 과거분사가 뭡니까? 과거분사는 동사의 하나의 종류예요. 자, 규칙적으로 바뀌는 과거분사는 이게 work가 일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규칙적으로는 과거, 과거분사 똑같이 ed를 붙여줘요. 동사에는 동사의 원형이 있고요. 동사의 과거형이 있고 동사의 과거분사형이 있고 이게 동사의 하나 형태의 원형, 과거, 과거분사. 규칙적으로는 ed를 붙여주면 과거랑 과거분사가 다 됩니다. So recognize가 인정하다인데 recognized, 그러면은 인정했다.
뭐 이런 과거 분사 되는 거고요. provide가 제공하다 해서 provided, e가 있기 때문에 d만 붙여주면 돼요. provided 하면은 과거 분사가 되고요. 우리가 비동사의 PP를 쓸 때 과거 분사 동사의 하나의 형태인 이 과거 분사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규칙이란 게 있어요. 불규칙. 제멋대로 바뀌는 거예요. 제멋대로. 제멋대로 바뀌는 불규칙은 패턴이 그래도 좀 있기는 해요. 자, 어떤 패턴이 있냐면 A, B, C 패턴이 있어요. 일반 동 원형이 고일 때 과거가 went, 과거분사가 gone 가는 게 있고 A, B, B 패턴으로 과거랑 과거분사가 같은 게 있어요. think, 생각하다 해서 thought. A, B, A 다시 A로 돌아오는 패턴인데 become, became, become 이런 동사도 있고요. 똑같은 것도 있어요. AAA,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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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 이렇게 현재, 과거, 과거분사가 다 똑같은 이런 형태도 있는데요. 어쨌든 불규칙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거든요. 이런 패턴을 염두에 둬서 암기를 하면 좀 더 암기가 쉬울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주셔서 우리가 주하고 동사가 수동관계다 하면 비동사 적당한 거 고르시고 여기에 있는 과거분사 이렇게 쓰시면 주어가 어떻게 되어지다라는 수동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과거분사가 우리가 지금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수동태로 쓰였죠. 이 과거분사가 수동태에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have 플러스 과거분사를 쓰면 이거 시제의 하나의 형태예요. 우리가 이제 시제도 할 건데 시제의 하나의 형태로 완료 시제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패턴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과거분사가 비동사가 있으면 수동태가 되는 거고요. have 플러스 비동 여기 have 플러스 과거분사가 나오면 완료 시제라는 시제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럼 이거의 수동은 뭐냐면 이 완료 시제의 수동은 have에다가 been 과거분사 PP 써주시면 완료 현재 완료의 수동태가 됩니다. have 플러스 과거분사로 현재 완료도 만들어주고요. 여기 중간에 비동사를 쓰고 과거분사 써서 수동태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have been PP는 현재 완료 수동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과거분사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be나 have랑 같이 쓰여서 동사에 쓰이는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도 해요. 형용사나 부사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준동사라는 패턴을 파트에서 좀 더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한번 예제를 보고 이게 능동인지 수동인지 한번 판단해 볼까요? 자, 제가 주어를 이렇게 써놨어요. 다음에 주어하고 동사는 능동관계일까요? 수동관계일까요? purchase가 주어로 나왔어요. 구입이에요. 구입 또는 구입한 물건들. 그러면 구입은 make를 쓸까? 얘가 주어로 나오면 동사를 make를 쓸까요? 능동관계라면 make를 그냥 써주시면 되고요. 이 purchase하고 make의 관계가 수동관계다. make의 목적어로 있어야 될 게 지금 주어로 가 있는 거다. 그러면은 are made를 써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구입하다를 make a purchase라고 써요. make a purchase. 그러니까 뭐냐면 make a purchase 구입하다예요. 그러면 구입이 이루어지다는 지금 구입이 주어로 갔으니까 목적으로 있어야 될 게 지금 주어로 간 거죠. 그래서 수동 are made를 써주셔야 합니다. 주어하고 동사가 수동관계라면 비동사에 PP 쓴다 그랬는데 make란 단어는 과거랑 과거분사가 똑같이 made예요. 그래서 are made 써주시면 돼요. So purchases are made 하면 구입이 이루어지다. 자 이번에는 Mr. Kim이 주어라고 해보세요. 근데 assume 하면은 뭐 가정하다란 뜻도 있고요. 어떤 일을 맡다란 뜻도 있어요. 그 어떤 일을 맡다라고 봤을 때 Mr. Kim은 맡는 주체인가요? 맡아지는 대상인가요? 당연히 Kim이 어떤 일을 맡게 되는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Kim하고 assume하고 같은 Kim이 assume하는 주체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능동관계가 되고요. 능동관계라면은 예, 그냥 assumes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Mr. Kim이 일을 맡는다. 그래서 assumes를 써주시면 돼요. assume 쓰면 됩니다. 아까는 are made가 정답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all employees를 주어로 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ll employees. 그럼 all employees 모든 직원들이 찾는 주체가 될까요? 찾아지는 대상이 될까요? 직원들이 뭔가를 탐구하는 거죠. 찾는 거죠. 주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동사 explore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능동관계니까 explore 써주고요. plans는 계획이에요. 자, 계획이 draft 하면 초안을 작성하다라는 뜻인데요.
plans가 draft가 될까요? draft가 되어질까요? plans가 draft하는 주체가 될까요? draft 되어질까요? 당연히 plans가 계획이 잡혀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plans하고 draft의 관계는 수동관계. plans가 draft라는 주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주어가 아니라 대상이기 때문에 비동사의 PP are drafted를 써주시게 되고요. personal belongings 하면은 personal belongings는 개인 소지품들이에요. 그러면 개인 소지품들은 transport가 옮기다라는 뜻이거든요. 옮기다. 그러면 개인 소지품이 옮기는 주체입니까? 아니면 옮겨지는 대상입니까? 개인 소지품을 옮기는 거죠. 목적으로 있어야 될 게 지금 주어 자리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주어고 transport가 동사일 때 belongs는 목적으로 있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주어 자리로 와 있으니까 개인 소지품이 옮겨지다 해서 are transported를 쓰게 됩니다. 주어 동사 관계, 능동 수동 관계 따지는 거 이해를 하시겠어요?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제 문제 한번 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you, 주어가 you네요. 동사가 request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거 대문자 쓸 필요 없겠네요. 그냥 소문자 request. request는 뭐뭇을 요청하다라는 단어예요. 뭐뭇을 요청하다. 그러면 네가 요청을 하는 주체일까요? 네가 요청되어지는 대상일까요? 그리고 보니까 10개의 테이블과 100개의 의자라는 목적어, 뭐뭇을 해당하는 목적어 나왔어요. 그러면 너는 10개의 테이블과 100개의 의자를 요청한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능동관계예요. 능동관계니까 일단은 여기가 동사니까요. 아닌 것부터 우리 빼줘요. 동사니까 requesting은 동사가 아니라서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주어가 you인데요. S자를 붙일 순 없죠. 주어가 I나 you나 복수인 경우에는 일반 동사일 때는 원형을 써줘요. 주어가 I나 you나 복수인 경우에는 일반 동사일 때는 원형을 그대로 써주고 단수일 때만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여주니까 요거 안 되고 A번 안 되고요. 그러면 C번하고 D번이 남았는데 C번이 D번이 수일치에 의해서 남았는데 당신이 주문을 하는 주체죠. 능동이니까 C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D번은 수동태 패턴이죠. 네, 당신이 주문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당신 요구를 한다니까 C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자, 2번, 1번이랑 똑같은 게 나왔네요. 그쵸? 자, 2번 넘어가고요. 3번 볼게요. The remainder of the amount. The remainder of the amount 하면은 금액의 the remainder, 남은 거예요. 그 금액 중 남은 금액. The remainder, 남은 금액. 그러면 금액, 남은 게 주어인데, 이건 이제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남은 게 주어인데, 이 남은 게 is, pay는 지불하다예요. 지불하다. 그러면은 이 금액이 지불하는 주체인가요? 아니면 금액이 지불되어지는 대상인가요? 지불하는 거의 대상인가요? 금액은 지불하는 주체가 아니죠. 사람이 지불을 하는 거죠. 금액은 뭐뭇을 지불하다라는 지불하다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으로 있어야 될 게 지금 주어 자리에 와 있죠? 그래서 remainder가 주어가 되면서 이 동사는 수동이 와야 합니다. 지불되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미 is가 있어요. 이미 is가 있어요. 그러면은 paid, 그냥 이런 것만 써주시면 돼요. 이미 is가 있으니까 paid, 이런 것만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보기에 paid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뭔가가 다른 방법을 좀 생각을 해내야 하는데 일단 동사 원형을 그대로 쓰는 건 안 돼요. 동사를 두 개를 같이 쓸 수는 없거든요. is가 있기 때문에 동사 원형 안 되고요. 동사 원형에 s 붙인 것도 동사기 때문에 is 다음에 쓸 수는 없어요. 이미 비동사가 있는데 조동사를 또 쓸 수 있나요? 또 못 쓰죠. 그러니까 이거 조동사가 있으니까 일단 안 되고 그러면 C번밖에 남지를 않는데 비동사 다음에 이런 거 일단 나중에 준동사 할 때 하는데요. to 다음에 동사를 쓴 걸 to 부정사라고 하고요.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올 수 있답니다.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와서 뭐뭐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무를 해야 한다. 라는 의미를 줄 수 있어요. 주어는 뭐뭐 하는 것이다. 주어는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줄 수 있고 투부정사에도 능동, 수동이 있어요. 능동이면 투의 동사 원형 쓰면 되고요.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면 투, 비, PP 이렇게 써서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 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미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A, B, D는 안 되고 C번이 정답인데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온 거고요. 집을 되어지는 거니까 수동으로 투, 비,
paid 이렇게 해서 지불되어져야 한다 이런 정답으로 C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Rumor, 사람 이름이에요. 자, rumor인데 rumor는 직접 동사가 보고하다네요. 그러면 사람이 보고하는 주체일까요? 사람이 사람을 보고하는 이 보고하다의 대상이 사람일까요? 그리고 보니까 디렉터에게가 나오네요. 그러면 rumor는 디렉터에게 직접 보고한다라는 거겠죠. rumor가 rumor가 보고라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주어가 단수죠. 그럼 이거는 가능하고요. 얘는 수동이네요. rumor가 보고를 하는 주체니까 이거 수동이니까 빼고요. 이건 동사가 아니니까 C번 빼고 D번은 동사 원형이니까 빼고 그러면 A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뭐뭐 맞추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여기가 동사라는 걸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라는 걸 봤으면 주어하고 동사의 수일치를 시키면서 동시에 뭘 보고 있나요? 주어 동사 관계 태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보면서 지금 동사 고르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요. All employees 모든 직원들이 주어예요. 그러면 동사가 invite예요. invite는 초대하다. 그럼 직원들이 초대를 할 수도 있고 직원들이 초대가 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일단은 주어가 복수네요. 그러면 C번 같은 거는 동사에 S가 붙었기 때문에 일단 빼고요. 우리가 너무 한꺼번에 네 개를 다 보려면 머리가 복잡하니까 안 되는 거 먼저 빼요. 주어가 복수니까 복수면 원형 써야 되는데 C번은 S가 붙어서 빼고 D번은 동사가 아니죠. 이거 동사 자리인데 동사가 아니니까 빼고요. 그러면 A번하고 B번이 능동이냐 수동이냐가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주어는 능동이 될 수도 있고 수동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문장을 좀 더 보면 attend가 나오네요. 회사의 annual outing. outing은 뭐 소풍 같은 걸 얘기해요. 피크닉. annual 하면 매년 있는 연례의. 그러면은 뭐 매년 있는 그 annual outing에 참석하도록 그러면은 직원은 권유 받고 초대 받는 거죠. 예, 회사가 아우링을 열어주는 거니까 직원들 참석하라고 회사가 초대를 하는 거니까 직원들은 참석하도록 초대받는 거죠. 그래서 수동으로 써야 합니다. 정답은 B번이 그래서 되는 거죠. 자, a new menu.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아요. A new menu for lunch. 런치의 메뉴가 새로운 메뉴. 메뉴가 주어네, 메뉴가. 그런데 동사를 고르려고 봤는데 조동사가 있어요. 조동사는 다음에 동사 원형이 돼야 되는 거죠. 동사 원형인데요. is는 동사 원형이 아니에요. 이런 거에 is, are, 뭐, was, were 이런 거에 am 이런 거에 원형은 전부 be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동사라고도 부르는데 be가 돼요. 그래서 얘는 원형이 아니라서 A번은 out 되고요. B번에 s가 붙었죠? 원형이 아니죠. 이것도 빼고 C번은 원형이고요. D번도 원형으로 시작했네요. 그러면은 조동사 다음에 C하고 D 두 개가 남게 되는데 능동, 수동을 골라줘야 되겠네요. 그럼 메뉴가 제공을 합니까? 메뉴가 제공이 됩니까? 메뉴가 제공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겠죠? 메뉴는 제공되어지는 거죠. 메뉴를 제공하다. 제공하다의 목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지금 주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는 제공되어지는 거니까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어, 동사, 수일치와 태 했는데 태에는 능동태, 수동태가 있고요. 어떻게 잘 이해하셨습니까? 다음 강의에서는 시제로 뵐게요. 그래서 주어, 동사, 수일치하고 태하고 시제까지 하고 나면은 우리 동사 문제 아주 잘 풀 수 있게 될 거예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